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역학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정역학, 뭐 구조역학 이런 것인데, 우리가 토목기능사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 자, 9급 또는 7급 공무원에 나오는 응용역학 위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시간. 이번 시간에는 정역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역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첫 번째, 힘입니다. 힘. 이 힘의 정의가 뭔지. 자, 힘의 정의. 정의, 자, 힘이란 F입니다. 자, F. 자, F. 말 그대로 F는 MA입니다. 여기서 M은 질량을 얘기하고요. A는 가속도입니다. 자, 말 그대로 하나의, 자, 여기 정지하고 있는 M이라죠. 정지하고 있는 한 물체를 움직이게 하거나, 자, 힘이 있어야지 움직이겠죠. 이렇게 점자해서 이렇게 움직이겠죠. 움직이게 하거나 또는 움직이고 있는 물체의 방향이나 속도의 변화를 유발시키는 요인이라고 합니다. 자, 힘.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힘이란, 자, 정지하고 있는 물체를 움직이게 하는 또는 움직이고 있는 물체를 방향 또는 속도의 변화를 유발시키는 요인입니다. 다시, 자, 말 그대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힘이란, 칼라로 하겠습니다. 자, 힘이란, 말 그대로 정지하고 있는 물체를 움직이게 하는 요인, 또는 움직이고 있는 물체를 방향, 속도의 변화를 시키는 유발 요인. 따라서 힘의 정의는 F는 MA다. 아시겠나요? 이게 가장 기본적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이 힘의 단위를 알아봅시다. 단위. 자, 힘의 단위. 자, 1번. 자, 물리적 단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메모 하면서 적으세요. 자, 물리적 단위는, 자, 1루터는, 두 가지 있습니다. 1루터는. 한 가지만 합시다, 여러분들. 1kg을, 질량을 1m, 1가속도. 자, 즉 1뉴턴. 뉴턴의 단위는 킬로그램 퍼 미터 제곱 세컨드 제곱. 이해하시겠나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공학적이라고 하는데, 자, 2번 공학적 단위입니다. 자, 예전에는 1kg 중이라고 했어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 1kg F는 1kg에 9.8m per second 제곱. 자, 1kg은 이걸 뭐냐? 중력입니다. 따라서 1kg 중은 가장 기울입니다. 9.8N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1kg 중, 알고 가세요. 이거 시험 문제는 안 나옵니다. 9.8N이라는 거는 꼭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제 힘의 3요소입니다. 자, 힘. 자, 힘의 3요소. 자, 힘의 3요소는 우리가 도표로 가져갈게요. 여기서 또는 여기서 이렇게 갔다. 그러면 이거를 힘의 크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힘의 방향입니다. 각도겠죠? 그 다음에 작용점. 이거를
힘의 작용점이라고 합니다. 자, 힘의 크기는 길이, 로 표현하고요. 힘의 방향은 각도로 표현합니다. 방향에 따라서 오른쪽 또는 위쪽은 플러스, 왼쪽, 아래쪽은 마이너스. 자, 작용점은 XY죠. 말 그대로 X, Y로 표현합니다. 이해하시겠나요? 자, 힘의 3요소 했고요. 또 옆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 점에서 자, 4번 자, 1번 힘의 정의를 했고요. 2번 힘의 단위를 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3번 힘의 3요소를 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힘의 한 점에서 서로 직각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힘의 합성. 자, 정확하게 그리겠습니다. 여기에 Y축이죠. FY라는 힘이 있습니다. 직각입니다. X축이고요. FX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림으로 보면 직각이니까 가상선을 직각으로 그렸습니다. 이 선이 힘의 합력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 피타고라스 정의 압니까? 피타고라스 정의. 자, X, Y, Z일 때 직각이다. 이거는 Z 제곱은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따라서 Z는 루트 X 제곱 플러스 Y 제곱. 상식이죠. 맞죠? 따라서 여기서 합력의 크기 F는 루트 FX 제곱 플러스 FY 제곱. 맞나요? 어이구, 죄송합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세타입니다. 합력의 방향은 자, 우리가 코사인, 사인, 자, 직각일 때 뭐 이렇게 봅시다. X, Y, Z일 때 세타 세 가지 나오죠? 봅시다. 사인 세타는 사인 Z분의 Y죠.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Z분의 X. 상식입니다.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입니다. 따라서 합력의 방향은 세타는 자 탄젠트 쉽게 할게요. 탄젠트 세타는 F X분의 FY입니다. 맞나요? FX분의 FY. 따라서 세타는 탄젠트 기호가 있죠? FY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거는 가장 기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또 한 번 넘어갑시다. 자, 임의의 방향입니다. 임의의 방향. 자, 다섯 번째. 반대로 임의의 방향에서 한 개의 점을 한 개의 힘을 이제 직각 방향으로 두 개 나누릅니다. 즉 몰라요. 이제 모릅니다.
하지만 이게 X축이고 Y축이라면 여기서 임의에 F가 있다. F가 있다. 자, 그렇다면 말 그대로 세타가 나오죠. 그렇게 되면 X 방향 불력은 자, 지금 내가 이걸 구한다는 거잖아. FX. 그러면 FX는 F 코사인 세타입니다. 왜? 왜 그럴까요? 코사인 세타는 F분의 FX니까. 따라서 FX는 F 곱하기 코사인 세타죠. 맞죠? 자, 이제 Y 방향입니다. FY는 당연히 F 사인 세타죠. 왜? 사인 세타는 F분의 사인 FY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정력학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힘. 이 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힘의 정의가 무엇인지 외워야 되겠죠? 정지하고 있는 물체를 움직이게 하는 또는 움직이고 있는 물체를 방향이나 속도의 변화를 유발시키는 요소입니다. 두 번째, 힘의 단위는 뭘까요? 힘의 단위는 물리적 단위와 공학 단위인데 일반적으로 1뉴턴입니다. 하지만 공학 단위인 1킬로미터는 9.8미터라는 거. 왜 중력이 차이야? 세 번째, 힘의 3요소. 선생님 생각에 이건 기본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시험 때 나와 다 맞춰야 됩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책에 나옵니다. 힘의 크기, 길이로 나타나죠. 힘의 방향, 각도로 나타나죠. 오른쪽 위로는 플러스. 힘의 작용점은 X, Y. 자, 한 점에서 서로 직각방의 두 이변을 합산한다. 이 FX, FY는 그림으로 나올 수 있지만 합리의 크기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F는 루트 치우고 FX 제곱 플러스 FY 제곱. 합력 방향은 탄젠트 세타. 이걸 이용하면 되겠죠. 다섯 번째입니다. 임의 방향, 한계 힘, 직각 방향으로 나눈다. F다. X 방향, FX는 따라서 FX는 F 코사인 세타. FY는 F 사인 세타. 자, 오늘 가장 기본 얘기했습니다. 자, 힘입니다. 무조건 시험 문제가 나온다 안 나온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힘의 합력, 불력 이거는 당연히 시험 문제 계속 나왔어요. 가장 기초입니다. 하지만 문제를 잘 꼬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힘의 정력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